저희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이제 8,000명이 육박하는데 여러분들 좋아요가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보시면서 옆에 있는 좋아요 한번더 눌러주시고 또 많은 또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은요. 지금 감사원이 이제서야 네. 백현동 4대강에 대한 지금 감사를 진행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현동, 이 세계 최고의 옹벽 아파트, 네. 50m 옹벽 아파트, 네. 이게 지금 이 입주 시민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네. 이제 말고, 그러니까 입주는 가입주를 했는데, 이 50m 이 옹벽 아파트의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죠. 현재 그 커뮤니티 시설을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겁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 당시에 이제 허가가 났던 것이죠. 네. 이 문제, 그것도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4대강에 대한 보호 철거 네. 이거를 이제 일부 하고 물을 다 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물이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네. 바닥에 났는데 뭐 자연 생태계가 돌아왔다 뭐 난리를 치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 찼을 때하고 물이 빠졌을 때하고 수질이 물이 찼을 때 훨씬 더 수질이 깨끗했다라는 이제 이 환경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자, 네. 이러니까 지금 저 물을 쫄쫄쫄 흐르는 그 4대강에 밖에 네. 안 흐르거든요. 안 모아놓으니까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관광하려던 분들이 가보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모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선 전에 이미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서야 감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참 이 네. 정권 교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선 백현동 문제. 네, 좀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작년 5월이에요. 성남 미래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그 시민 단체에서 성남 시민들 한 300몇십 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네. 감사원이 이제 최재형 그 원장 그만두고 최재해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 문재인이 심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뭉개고 안 하던 거예요. 뭉개고 안 하다가 예, 이제 작년 12월부터 실지 조사, 실지 조사는 이제 현장 조사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12월 한 달 하다가 연장을 해갖고 1월 22일까지 이렇게 쭉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 감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게 50m 옹벽이면요, 9층 높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옆에 길이는 또 300m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기네스북이 오를까 말까 하는 이런 뭐 그 해괴망측한 그 옹벽이 된 건데 이것과 관련해갖고 이제 그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때 성남시청에서 이거를 토지 용도 변경 그 네 단계나 상향을 해줬잖아요. 네 단계 상향. 네 단계나 상향해줬는데 거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2006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나갔다가 떨어진 적 있잖아요. 네네. 이때는 떨어졌어요. 2010년에 이제 처음으로 당선됐는데 2006년 떨어질 때 이재명의 선거대책본부장 하던 사람이 있어요. 네네. 김인섭이라고. 김인섭. 네. 이 김인섭이 이게 원래 이제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그거를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제 사들여가지고 네.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산을, 에? 산을 가지고 뭐 하려니까 토지 용도 변경이 필요하잖아요. 수익이 또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높이 올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산을 그냥 이렇게 절벽으로 그냥 수직으로 깎다 보니까 그 50m 높이에 이제 옹벽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그 토지 그 용도 변경 이걸 위해서 이제 김인섭,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했던 김인섭을 여기에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그냥 용도 변경이 네 단계나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1200가구 정도네. 15개 동. 네네. 1200가구 정도 분양을 해가지고 3천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김인섭은 여기에 협조하는 대가로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한 70억 원 정도 챙겼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뭐 지분을 달라고 뭐 요구를 네.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허가권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건축법상 보면 옹벽을 15m 이내로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50m가 된 네. 이유가 뭐냐면
수익이 나려면 건물을 높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높이는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을 많이 파요. 그렇죠. 많이 파다 보니까 옹벽이 엄청난 옹벽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수익이 이제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천억이 난다는 수익이 나서 이 처음부터 이 아마 아파트 보신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파트가 생길 수 있지? 라는 의문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전 후보가 이 네 단계나 상향시켜주는 이제 이 허가를 한 것 자체. 네. 이거 자체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사실은 그 대장동도 그 중요하지만 네. 오히려 백현동 이거는 더 이제 빼박이다. 그렇죠. 중요한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렇죠. 뭐 이런 게 지금 변호사비 대나 네. 이런 이제 핵심적인 사안들 있잖아요. 백현동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뻔히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저런 건물에 허가 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사원에 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게 고발 조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의 허가권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네. 있어요. 이럴 경우에 거의 뭐 빼박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우리가 그 탈원전 때 다 봤잖아요. 네. 월성원전 1호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판사 출신으로 거의 완벽하게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네. 그걸 가지고 대전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백운규하고 뭐 최희봉이고 그렇게 이제 기소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저기 백현동 관련해갖거든요. 원래 여기가 올 임대 아파트만 100% 임대 아파트 짓기로 했는데 결과는 그렇죠. 어떻게 됐죠? 10%만 임대 아파트 짓고요. 나머지 90%를 일반 분양하게 또 그걸 또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네네. 예. 지금 또 이제 중요한 게 4대강 보호 문제입니다. 이 4대강 보호 문제는 4대강이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보를 설치를 해서 보에 일단 물이 차게 되면 그 네. 물을 여러 가지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이 물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경관이나 이런 게 그렇죠. 좋아진다 해서 이제 했는데 당시 이제 녹조 라떼라고 해서 뭐 이게 좀 생겼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물을 한게 두면 라떼 그러니까 녹조가 생기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2017년 5월 달에 4대강 보호에 일단 숨 개방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뭘 지시를 했냐면 이 죽산하고 세종보를 아예 해체를 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를 하고 또 백제 승천보를 상시 개방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 이제 했어요. 그래서 물을 이제 빼버렸습니다. 네. 물을 이제 빼버리니까 아 이제 자연이 돌아왔다 뭐 자랑을 온갖 자랑을 다 했어요. 네. 뭐 모래톱이 생기고 했더라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4대강 보호에 대한 이제 수질 조사를 당시 이제 환경부가 했는데 이 4대강 보호의 수질이 오히려 개방했을 때 문을 닫아 놓았을 때 2013년에 2016년 이때하고 그 이후에 개방했을 때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네. 개방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수질이 좋았다. 네. 이 왜 그러냐? 네. 개방을 안 해 두면 물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독성 물질이 희석이 됩니다. 네. 희석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이 저 전체 수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개방을 해 버리니까 그 물이 조금밖에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아주 응축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연 생태계 4대강에 일단 온갖 화폐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물을 모아서 희석을 시켜서 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되면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가 없대요. 농민들이 인근의 공주나 이쪽에 있는 농민들이 이 지하수를 파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보에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이제 강행을 했다 네.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작년 2월에 했네요, 이거는. 네네네. 4대강 국민연합. 네. 여기서 2월에 청구를 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뭉개다가 좀 늦게 시작이 됐죠.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4대강 보호에 대한 해체, 왜냐하면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가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처음에 철거하려고 그러다가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철거를 하려고 했던 이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네. 과연 이 4대강 보호 해체가 왜 우리가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가 했다라고 저희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국가의 정책이라는 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술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명박 정부에서 한 거는 안 된다.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딴 거 네. 없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그거 했다라고 지금 네. 사면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호 해체 이 문제도
결국 이명박 정부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조건 연다. 네. 이런 지금 입장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지금 뭐 단순 무식한 것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한 건데 사실 그 MB 때 말이죠. 4대 강 그 추진할 때요. 영산강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영산강이 그 무슨 이제 나주 뭐 이런 데로 그 흘러가는 강 아닙니까? 당시 전남지사였던 박준영 민주당 출신 전남지사가 네. 그 찬성했어요. 그렇죠. 나주 지역 국회의원인 최인기 의원도 그거 영산강 4대강 그 사업하는 거 찬성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산강 그 일대 사람들이요. 그게 예, 이전에는 영산강이 수량이 풍부하고 그래갖고 물산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풍성하고 뭐 이랬는데 이 전라도의 낮자가요. 그 나주의 낮자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나주가 그 광주보다도 옛날에는 삼국시대 보면 나주가 훨씬 번성했던 곳이에요. 네. 왜? 거기가 이제 이 영산강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이제 영산강 물이 말라가지고 그걸 4대강 이걸 사업을 통해서 좀 수량이 풍부하고 이제 그런 그 무슨 물고기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많이 그 번식할 수 있도록 그쪽 사람들을 원해서 한 건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시켰다 이렇게 수질 악화시키고 한 거니까요. 이것도 감사가 제대로 되면 그 감사에 이어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아마 주변에 가시면 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네, 물 부족. 네, 물 부족 국가라서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대강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수질을 어떤 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론자들 같은 경우는 가둬두면 고기가 죽는다. 뭐 녹조가 생긴다. 네. 이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헐어버리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지금 헐어놨더니 완전히 모래톱만 드러나서 이게 또 가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농민들은 또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지. 네. 지금 친환경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이 수력 발전, 그러니까 풍력 발전. 네. 이거를 바닷가에 아주 그 어민들이 많이 고기 잡는 데다 설치를 해둬서 이게 지금 어민들이 지금 생존권이 위협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저 지방에 있는 한 군수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로 오셨나 하니까 제발 이거 풍력 발전 이거 좀 중단시키게 좀 노력 좀 도와달라. 아, 풍력 발전. 무슨 뭐 제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이 아마 안 살아보는 사람 모르는데 이 낮에는 모르는데요. 밤에 소리가 소리가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하는 소리가 나고 또 하나 문제는 이 풍력 발전이 생기면 이 바람의 방향을 바꾼대요. 그래서 실제 농작물이나 여기에 생태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답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네, 교란시킨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있는 저 사는 주민들의 굉장히 저 불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 풍력 발전 제발 좀 이거 좀 뭐 없애게 좀 해달라 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좀 과학적인 기술적으로 증명된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지난달 25일 그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 보고할 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건 얘기했잖아요. 네. 백현동하고 4대강 보호 해체. 근데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지방 공기업 감사도 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대장동 감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대장동이 지방 공기업이 유동규가 있던 데가 뭐예요?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렇죠. 이게 이제 지방 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 PFV라는 게 있잖아요. 이 PFV라는 게 대형 부동산 개발할 때 공기업하고 뭐 민간 또 금융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네. 성남의 뜰이 이 바로 PFV예요. 네.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이거는 대장동 감사에도 착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하여튼 이제 뭐 서서히 정권 출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참 이걸 적폐라면 적폐고 정말 이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그 행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정책은 여러분들 정말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부숴버리고 한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돈을 아껴 쓰는 저는 그런 정부, 그런 아마 윤석열 정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저희들 또 토론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12시 반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